안녕하세요. 조남철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홉 번째 시간으로 주주명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주명부의 작성.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.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요.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 업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과거에는 최소 자본금 요건 5천만 원이 있었는데요. 상법 개정으로 이 요건 자체가 대폭 완화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은 그 자본금 설정에 있어 갖고 뭐 100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원, 10만 원, 1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은 과소한 자본금으로 인해 갖고 향후 재무 비율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의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시는 게 좋은데요. 적정선의 자본금 규모라는 것은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은 필수적으로 회사 설립 시 반드시 들어가는 그 경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우선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이 들어갈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사무실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. 그 보증금, 시설비 등을 자본금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된 재무비율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갖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시설비를 5천만 원 넣었다고 하게 되면은 자본금은 1억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은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을 1억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, 가능한 수준에서 회사 규모에 맞춰서 회사 재무 상태에 맞춰 갖고 자본금을 불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주 구성입니다. 대표이사가 100%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향후에 주식을 이동하거나 주식을 이동하는 방법도 양도, 상속, 증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그때그때마다 세금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최초 설립 시 액면가 5,000원이었지만은 3년만 지난다고 하게 되면은 시가로 5만원, 10만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주식 이동에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주주 구성에 있어 갖고 배우자, 직계비속 등 다양한 특수관계자들에게 지분을 안분할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주주명부 작성 시 주의사항인데요. 우선은 가장납입 또는 위장납입이라고 하는데요. 상법상으로는 유효한데요. 가지급급,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급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. 세법상으로는 굉장히 가지급급 문제가 핫 이슈가 되는 것인데요. 결국은 자본금 1억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 금액을 가장 납입한 거죠. 넣었다가 바로 잔고 증명만 찍고 뺀 경우인데요. 이때는 가지급금 1억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 4.6%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대출을 1억을 받았다. 1억 받은 이자에 대한 비용도 비용 처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금 1억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. 최근에 개인 담보대출이라든지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규제가 세졌습니다. 대신에 법인에 대한 그 제재는 상대적으로 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게 되면은 조금 재무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. 기준 자체는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본금 1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법인이 담보를 할 때 반드시 대표자의 인보증이 과거에 들어갔었는데요. 최근 들어갔고는 자본금 1억 이상이 되게 되면은 대표이사의 인보증을 생략해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자본금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표이사 100% 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이사 100%가 아닌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주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최초의 자본금 불입할 때 나중에 차명 주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주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최초의 자본금 납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주주명부 작성 시 주의사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